안녕하세요,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인생 셀카 건질 수 있는 요즘 겨울 쿨톤 메이크업 하도록 할 거예요. 어머, 가발 이렇게 껴. 요즘 겨울 쿨톤 컬러들이 좀 세상에 많이 또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겨쿨 색깔이 은근히 쓰기 또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쓰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모든 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그 중에서도 톤그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얼굴에만 올리면은 뭐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사기 셀카라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메이크업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서사가 좀 기네요? 셀카 엄청 잘 나올 수 있게 제가 그냥 반짝반짝반짝 메이크업에 힘 줘서 셀카용으로 아주 그냥 2주 안 나왔던 변 보듯이 힘 꽉 주고 제대로 한번 스킨케어부터 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겨울 쿨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토너 패드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쿨톤 메이크업은 예전에는 막 되게 막 플럼플럼하게 하고 되게 눈도 진하고 막 입도 진하게 해서 되게 다크한 느낌으로 연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요즘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트렌드기도 하고, 아무리 겨울 쿨톤 컬러라 해도 꼭 굳이 그렇게 진하게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히 화려하게 그렇게 막 진하지 않고 예쁘게 요즘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는 아주 투명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해서 피부 결부터 예쁘게 다져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가성비 화잘먹 앰플 하나 사용하도록 할게요. 피부 결 사이사이 되게 수분이 빠르게 침투돼가지고 피부 결광나게 해주는 수분 앰플이거든요. 이건 수페의 버치리치 오리진 앰플입니다. 100ml 대용량 앰플이에요, 여러분. 진짜 크거든요? 올영 세일 때는 2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앰플입니다. 사실 제가 앰플 쳐돌이다 보니까 앰플 자체를 낮에나 밤에나 그냥 수시로 이 민감한 수부지 피부에 그냥 마구 때려넣는 편인데, 보통 시중에 나와있는 요만한 30ml, 50ml 앰플은 솔직히 진짜 빨리 닳아요. 보통 앰플들은 쓸 때마다 막 줄어드는 게 금방금방 보여가지고 막 모래시계 떨어지는 거 쳐다보는 것 마냥 막 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렇게 넉넉하게 나온 앰플들이 너무 좋고, 여러분, 제가 이 앰플을 또 추천하는 다른 이유는 바로 원료 때문입니다. 얘가 원료가 진짜 좋아요. 진짜. 민감성 플러스 수부지 분들은 겨울철 되면 또 쩍쩍 갈라지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또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또 원료랑 성분 다 따지잖아요. 보통 보면 화장품들은 물로 만들어졌으니까 정제수가 대부분인데, 얘는 원료가 자작나무 수액이에요. 가벼운 점성이 느껴지는 물 제형이에요. 이렇게 주르륵 흐른단 말이에요. 되게 가벼운데 이 앰플 원료가 자작나무 수액이 83%나 들어가 있대요. 자작나무 수액 자체가 피부 진정에 진짜 좋은데, 보습뿐 아니라 오늘 이 메이크업에 되게 중요한 그 피부결 개선에 되게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앰플이 SK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대기업 거거든요? 전 SK에서 핸드폰이랑 뭐 건설업체만 있는 줄 알지 화장품 할지도 몰랐는데 이 수페가 SK 거래요.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본이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를 좋은 걸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앰플에 들어간 그 자작나무 수액도 50년간 직접 가꾼 숲에서 1년에 정말 딱 한 번 채취하는 국내산 자작나무 수액이래요. 이게 직접 만든 원료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SK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믿음을 갖게 돼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형 되게 가벼워요. 엄청 빠르게 스며들어요. 별 사이사이 수분광이 가득가득 깔끔하게 차는 정말 제형 매끄러운 앰플인데, 비건 포뮬라예요. 비건 포뮬라. 촉촉하면서 진짜 순한 앰플이거든요. 여러분, 이 앰플이 이렇게 사용해보면 마무리감이 진짜 쫀쫀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앰플이 너무 좋아. 나 앰플 미치겠어. 저는 이런 제형의 앰플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화장이 그냥 너무 잘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 앰플은 진짜 수부지 그리고 민감성 분들에겐 적극 추천하고 싶은 앰플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앰플 제대로 쓰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토너 패드에 앰플을 슉 뿌려줘요. 뿌려줘서 앰플 그대로 듬뿍 묻힌 채로 이렇게 토너팩 해주면 진짜 수분 진짜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저 이 앰플은 토너팩 해주기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토너팩 해주려면 이런 대용량 앰플이 이렇게 사용하기 진짜 좋거든요. 이 대용량 앰플 지금 올영에서 12월 한 달간 할인 중입니다, 미우들.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꼭 이거 앰플 탐나시는 분들은 당장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림은 에스트라 크림 사용을 할게요. 이 에스트라 크림은 겨울에 필수죠.
여기 있는 크림입니다. 이거는 올영 세일할 동안 꼭 수페 앰플이랑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무리로 이렇게 보습 코팅 해줘야 되거든요. 수페로 아주 깔끔하게 수분을 피부에 집어넣어준 다음에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목적으로 이 세라마이드 크림을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결 예쁘게 살려놨으면 이제 바로 베이스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치트키템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팔자주름 치트키 나오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오늘 필러 예약하신 분들 지금 필러 취소하세요. 지금 팔자 필러 맞을 시간이거든요. 3CE의 리퀴드 컨실러고 신상이에요. 이거 제가 쇼츠로 한번 보여드렸던 컨실러고요. 이 컨실러는요, 이렇게 허연색이긴 한데 막상 피부에 올리면 그렇게 허옇지 않아요. 그냥 피부 톤에 맞춰서 스르르르 컬러가 좀 내 피부에 녹아드는 느낌? 여기 코끝 때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좀 웃기잖아요. 알아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좀 웃긴 거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주고 쿠션 깔면 괜찮다고요. 자, 이제 쿠션 사용해 볼게요. 쿠션은 바닐라코 신상이고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쿠션 퍼프 사라져서 타사에 퍼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얇고 투명하게 보이도록 깔아줍니다. 그 인위적인 그 쿠션 특유의 그 살색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빠진 느낌? 자, 미우드 이렇게 깔았는데 아까 사용했던 이 하얀색 컨실러 있잖아요. 쿠션 깔기 전에 눈 밑이랑 팔자 했으면 이제 쿠션 깔고는 콧대 해주면 돼요. 이마나. 근데 저 이마 안 할 거예요. 이마가 지금도 너무 번쩍거려. 조명 잘못 났나봐. 앞볼이나 이런 팔자 부분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 미우들은 한 번 더 터치해줘도 좋긴 해요. 대신 진짜 쿠션을 얇게 깔아야겠죠, 우리?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웨이크메이크 컨실러의 찐은 여기 엑기스라고 말씀드렸죠? 컨실러보다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촉촉해서 각질 눌러주기 때문에. 진짜 저 여드름 감쪽 같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컬러그램 쉐딩 스틱 쿨톤 버전으로 코를 좀 잡아볼게요. 조각을 내줘야 돼요. 물론 코 같은 경우엔 요즘 스노우랑 소다가 너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어플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그녀들에게 맡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 코가 조각 나있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하얀 색깔 컨실러랑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코 조각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쉐딩 스틱으로 인중, 코 바로 가깝게 이 아래에만 살짝 해주세요. 중안부 긴 분들이 여기 그냥 전체 다 찌익 그어버리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입체감만 만들어주고 이걸로 일단 립 라인을 좀 딸게요. 두께씨! 두께씨 부를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저의 베이스는 클리오가 해줄 겁니다. 클리오의 피치베베. 입술에 얇게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피치베베 컬러를 올리고 그 다음에 클리오의 모브 푸쉬. 그러니까 요즘은 격쿨분들 옛날에 막 플럼레드 컬러 바르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격쿨분들이 이런 플럼기가 살짝 느껴지는 모브 컬러도 예쁘게 잘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술 가운데 한번 일자로 탁 그어주고 아래쪽에 펴바르면 자연스럽게 입술 아래에 예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오늘 립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 위에다가 빈토의 모데스티아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건 블러 글로이 립 틴트고요. 빈토의 이 글로시 립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필러 립 돼버려요. 그리고 딘토 글로시 립이 진짜 숨은 꿀템인 게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제가 사실 써봤던 글로시 립들 중에 진짜 제품력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블러셔도 살짝 얇게 깔 건데 아까 사용했던 클리오 피치베베 있잖아요. 베이지 컨실러랑 섞어줄 거예요. 살짝. 살짝 모브 복숭아 느낌? 눈 삼각존 가까이 콧구멍 기준 좀 위쪽으로 올려서 일자로 살짝만 올려주세요. 자, 블러셔랑 립 했으니까 이제 아이메이크업 들어가 볼 건데 아이메이크업 하기 전에 애교살 뽀용뽀용템으로 눈 다크 살짝 가려주면서 애교살 기 좀 살려줄게요. 얘가 지금 기가 많이 죽어있거든요. 주인이 마음이 아프다니까. 자, 이제 섀도우를 한번 사용해볼까요? 이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오버 더 패스고요. 와우! 우리 화해목분들이 굉장히 지금 영상을 입술이 덜덜 떨면서 도망가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엄해 보이죠? 근데 우리 화해목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잘 한번 해볼게요. 이 팔레트가 잘 쓰면 예쁘거든요? 먼저 이 두 번째 골드니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눈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쑥쑥쑥쑥쑥 앞으로 오면서 눈두덩이에 펴발라주세요. 색감이 굉장히 아주 바짝 올라오는 편이니까 브러쉬의 양 조절 잘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요즘 유행 맞춰서 살짝
고양이 여우 느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끝에서 살짝 사선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브러쉬에 더 묻히지 말고 그냥 브러쉬에 있는 양으로만. 자, 이제 이 노베브가 나옵니다. 이거는 플럼베일 색상인데 이런 컬러거든요. 이게 양 조절 잘 해주시면 되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애교살 스틱이에요. 근데 색깔이 조금 강한 편이라서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아요. 삼각존 시작되는 부분 있죠? 여기 일단 1차적으로 살짝 발라놔요. 약간 울먹울먹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어차피 섀도우 덮을 거예요. 아파트로 따지면 1차 공사 느낌으로. 이거 손에 힘을 엄청 빼세요. 손에 힘을 빼시고 애교살 스틱으로 컨실러 해줬던 부분에 그대로 뿔그스름한 느낌을 좀 추가해줍니다. 오묘하게 느낌 나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만 아나? 이제 이 위에다가 바로 아까 이 컬러 있죠? 아까 우리 사용했던 이 컬러 아주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훨씬 더 언더가 애교살이 존재감도 강해지고 되게 오묘하게 이뻐 보여요. 과정은 오래 걸리지만 그 끝은 장대하리라. 자, 그리고 눈 언더에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올릴게요. 요거는 아이미미의 애교살 스틱인데 핑크참이에요. 핑크참 컬러. 얘가 이제 은근 데일리템이거든요. 애교살 살리기 진짜 좋고 제형이 엄청 그냥 슬라이딩 미끄러져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주름 끼임 없이 잘 바를 수 있는 핑크 펄인데 제가 아까 사용했던 노베브 플럼베일 올리고 얘랑 사용을 하면 진짜 기깔납니다. 보이세요? 애교살의 칙칙함이 좀 사라졌죠. 자, 그러면 눈에 조금 더 음영을 더 줘야 되잖아요. 요 컬러 사용해볼게요. 요거랑 살짝 섞을까? 약간 긴장되는데? 많이 털어내서 언더 쫙 잡고 셀카 잘 나와야 되니까 눈 여기 눈동자에서 일자로 살짝 뻗어주세요. 뒤트임 할 때처럼 눈 끝에 잡아서 요 컬러를 좀 더해줘야 돼요. 눈 쌍꺼풀에 살짝 이어주기. 그리고 언더 점막에 쑥쑥 칠해주세요. 자, 이제 이 팔레트의 진가가 나올 겁니다. 펄이 진짜 이뻐요. 까마귀들 주목. 자, 소리 지르세요. 까악 푸쩍 까악. 까마귀들. 자, 이거 당장 이거 사용하고 이거 섞어요. 요거를 올립니다. 전체에 슬쩍 깔아줘요.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펄땡이 올렸는데 자, 여기서 난 너무 눈이 부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는 까마귀들은 여기서 요 컬러 좀 어두운 펄땡이 있잖아요. 요거를 쌍꺼풀 라인에 그냥 슥슥 한 번만 슥 발라주세요. 그러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이 어두운 펄땡이 때문에 살짝 음영감이 좀 생기거든요. 아주 살짝 그렇게 막 진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음영이 생긴다는 거. 눈 언더에도 이 반짝이 그대로 발라 올려야겠죠? 애교살 스틱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런 가루 펄땡이 올리면 훨씬 펄이 잘 탁탁 잘 붙어요, 애교살에.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이라인을 막 진하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안 그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 있는 섀도우 활용할 거거든요. 최대한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연출을 하고 싶은데 최대한 점막 가까이 브러쉬를 탁 꽂아버려가지고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충분히 답답하지 않은 아이라인이 연출이 돼요. 저는 옛날에는 막 모든 게 빡빡빡 이렇게 해야 되는 메이크업 유행했으니까 아이라인도 진하게 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텁텁해 보이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진하게 색조가 올라간 날에는 아이라인 같은 경우엔 최대한 섀도우로 좀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언더라인 좀 또렷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의 남은 양, 이 남은 양으로 속눈썹 라인도 한 번만 터치를 해주세요. 자, 이제 속눈썹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죠. 필리밀리 속눈썹 뿌리고 그리고 요거는 코링코 체크 속눈썹이고요.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아이돌 속눈썹 만들기 딱 좋거든요. 눈 여기 밑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데 점막에 걸쳐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아이돌 느낌의 속눈썹이 완성이 돼요. 다 이어서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다 붙여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런 정갈한 느낌이 나야 됩니다. 아이라인 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섀도우로 그려줄 건데 많이 위로 올려서 앙큼해 보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아이라인이 길게 잘 빠지면 은근히 셀카가 진짜 예쁘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살짝 요 끝이랑 삼각존이랑 좀 이어줍니다. 그 마스카라는 투쿨포스쿨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고 이것도 우리 미유한테 추천받았던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마스카라예요. 사실 속눈썹 붙이고 사용할 마스카라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게 생긴 게 최고긴 하거든요. 이 끝
끝에만 좀 진하게 해줘야 돼. 약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눈 안구 건조증만 이렇게 개슴틀에 뜨고 이게 사진 찍으면 그 속눈썹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되게 이쁘잖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언더 속눈썹까지 다 칠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라인 부분에 좀 음영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이라면 동떨어지게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진한 펄 땡이를 사용할 건데 왜 얘로 사용하냐면 사실 이 아이라이너를 지금 섀도우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똑같은 재질의 섀도우로 이렇게 뒤에 음영을 주려고 하면 이 섀도우로 그려놓은 라인이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어두운 펄 땡이로 뒤에 음영을 그냥 이어준다 생각하고 아이라이너 위쪽에만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정도 해놓고 블러셔랑 립을 좀 수정을 하자면 웨이크메이크 볼륨 블러셔 소프트 뮤트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 피치밥에 코팅을 좀 해줘요. 코팅을 해준 다음에 립은 한 번 더 딘토 칠해주고 롬앤 글로스 있죠? 나이트 마린 롬앤 립 중에서 좀 제일 까매요. 까맣고 펄이 뭐 들어가 있고 아무튼 제일 까만 색입니다. 그렇다고 입술이 막 까맣게 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격쿨들이 딱 사용하기 좋은 립글로즈. 그리고 유분기 코팅을 해줄게요. 바이올렛빛이 도는 이 파우더로 유분기 도는 곳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훨씬 유분기 안 잡은 데보다 좀 화장이 더 차분해 보이죠? 눈썹을 그려줄 건데 에스쁘아 거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어요. 인상이 진해져 버려가지고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클리오 펜슬 라이트토프예요. 오토브로우 하드펜슬. 눈썹이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눈썹에 굉장히 많은 제품을 소비해가지고 눈썹 하나를 그려야 된다는 게 정말 억울하네요. 이런 얇은 펜슬로 조금 더 정교하게 빈 공간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둥글게 잡아줬어요. 애쉬 그레이 색깔 로카라로 빗어주시면 눈썹은 일단 클리어. 저 눈썹 다 그렸고 여기서 이제 쉐딩을 좀 손봐야 돼요. 코 쉐딩 스틱으로 대충 해놨잖아요. 가루 쉐딩으로 더 조각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야 돼.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턱을 조각을 낼게요. 여기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의 두 번째 컬러로 입술 위쪽 있죠? 좀 블렌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 하이라이터는 메이크업 포에버 거 사용할 건데 이게 진짜 롱롱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냐면 도대체 강아지가 지금 잠에 들었어요. 제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약간 뭔가 낑낑대는 소리가 여기 잠코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노인네께서 조금 이해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이걸 안 보여줬던 이유는 얘가 좀 가격대가 있어요. 미우들한테는 사실 저는 갓성비템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템 잘 안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얘는 연말엔 꼭 써줘야 돼요. 이거 봐. 미쳤죠? 이제 살짝 한 끗 차이로 메이크업이 화려해지는 치트키인데요. 요거는 컬러그램의 밀크 영롱 하트라이터예요. 울먹 반짝 하이라이터고 얘가 조금 더 광이 세거든요. 조금 더 글리터 느낌이라서. 그리고 당연히 입술 가운데. 그리고 여기 촉촉한 부분에 살짝 이렇게 터치하면 사진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저 진짜 일단 머리도 좀 공을 들여서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겨쿨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 요즘 나온 겨쿨 컬러들로 해본 메이크업이라서 옛날 겨쿨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트렌디하게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인형입니다. 그리고 인생이한 나올만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인스타에서 다 이런 촉촉한 느낌의 메이크업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 메이크업 하고 인생샷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결부터 메이크업까지 진짜 뭔가 촉촉해 보이고 영롱해 보이는 메이크업 아주 공들여서 했으니까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